안녕하세요. 금명신당입니다. 꾸준한 관심과 사랑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거 제가 선생님한테 한 번도 이런 질문 안 해봤는데 하세요. 제 얘기도 안 해봤고 제 주변 사람들 얘기도 안 해봤잖아요. 네. 제 나이는 아시죠? 아 그럼요. 그죠? 그 정도는 알죠. 네. 친구 중에 네. 이제 이렇게 음악을 좀 하는 친구가 있는데 네. 앞으로 향후가 되게 궁금해요. 솔직히 좀 고생도 많이 했었거든요. 어떤 뭐 실용음악 아니면 그냥 음악적으로 조금 했던 친구인데 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요. 네. 그래서 좀 실수가 아니라면은 제가 뭐 선생님한테 이때까지 뭐 남의 거 뭐 들고 온 적이 없는데 오늘 한번 선생님한테 한번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삐리에 이미 유명인 아니야? 아니. 친구 맞아? 네. 83년생이고 네. 양력으로 5월 13일이에요. 네. 그 성만 알려드릴게요. 박씨예요. 박씨. 삐리에. 5월 13일. 아니 이런 식으로 사람 몰아가게 하는 것 같은데 아, 지금. 아니 나이 보면 아시잖아요. 저랑 친구라니까요. 나이 똑같잖아요. 뭐 트로트계 새별이고 이런 거 아니시 지금? 아니 왜 뭐 제가 뭐 이상한 거 갖고 온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자꾸 아니, 아니야, 긴장을 뭔가 하세요? 삐리에 트로트계 새별 아니야? 아니. 점수를 공개합니다. 점수를 공개합니다. 뭐 하시는 분이야? 그게 뭔 말이야 갑자기? 점수를 공개한다고요? 아니 이건 사주를 놓고 봤을 때 점수를 공개합니다 하는 거 보니까는 현재 지금 무명이 맞으세요? 아니 뭐 열심히 이제 하고 있어요. 좀 하고 있는데 향후도 궁금하고 그래서 이미 내가 봤을 적에는 우리가 점수를 공개합니다는 어떤 그거잖아. 그 근데 점수가 그 점수가 아닐 수도 있지 않나요? 경쟁 지금 한참 뜨는 거 뭐야? 이미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매스컴을 나왔다는 소린데요? 아 그래요? 네. 괜찮을까요? 앞으로? 이분은 여자 문제만 조심하시면 돼요. 여자요? 예. 그러니까 어떤 왜 스캔들. 스캔들 문제. 그러니까 여성 문제. 네. 그리고 이분 사주 이제 이분 자체가 어떤 끼가 네. 끼가 있는 분이시고 네. 그리고 이분 자체는 야망은 굉장히 크신 분이에요. 네. 두뇌도 굉장히 명석하신 분이다라고 네. 보시면 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어떤 낮에 활동보다는 밤에 활동. 낮보다는 예, 낮보다는 밤에 활동을 조금 많이 하시는 분이다. 야이성이다. 예.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승부욕을 따라올 자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승부욕이 굉장히 강하신 양반이시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가 어떤 이 출세를 한다든지 특히나 지금 어떤 뭐 아까 전에 뭐 가요 노래를 하신다 하셨잖아. 음악을 전공하셨다 했잖아요. 네, 노래라고 한 적은 없죠. 음악을 한다고. 예. 예 근데 내 점수는 몇 점입니다 하면은 가수 아니야? 그런가요? 네. 예. 그러니까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음악을 하신다 하셨는데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또 이분이 자칫 잘못하면 관제수도 조금은 들어오세요. 향후 지금 그러니까는 2-3년 안에 그죠? 마흔 됐을 때. 예예. 예. 그래서 날아가는 새가 떨어지는 형국이에요. 2년 3년 동안은 조금 자기 개인 네. 사생활을 조심하셔야 되는 분이다. 그 여자 문제도. 예. 여자 문제 조심하셔야 되고. 근데 이분은 여자 복이 타고났어 좀. 여자 복이요? 네. 바람기가 그럼? 바람기보다는 이제 나는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서 여성분들이 붙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리죠. 오호. 인기 많은 거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여자복은 여성복은 조금 타고 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이제 여자를 복은 많은데 여자를 조심해야 되는 그렇죠. 여자 복은 많지만 여자로 인해서 우리가 스캔들이 나든 구설이 나든 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네. 안 그러면 뭐 여성이 쉽게 말하면 좀 꽃뱀이라기보단 여성이 뭐 나쁜 마음 먹는다든지 뭔지 알 것 같아요. 나쁜 마음 먹어서 사람을 망신을 준다든지 네. 구설을 퍼뜨린다든지 그러실 수가 있으셔. 네. 그리고 내년 내후년에는 또 여자 복이 그러니까 결혼 복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38, 네, 그죠? 40쯤이 되면 아마 이분이 결혼 소식도 들릴 수가 있다. 결혼하는 배우자는 괜찮은 여자겠죠? 그렇겠죠. 이 정도 뭐 여자복이면. 그죠? 인기는 제가 원래 더 많았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40이 되면 38이죠, 지금. 9. 네.
올해 내년에 인연분으로 나타나시겠는데 인연분으로 나타나시는데 너무 이제 복잡하게 그러니까 어장관리는 아닌데 네. 항상 여자로 인한 스캔들을 조금 구설을 조심해 주시면 여복이랑 그거랑은 틀린 거죠? 틀린 거죠 예예 예. 여자로 인해서 인한 스캔들 망신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보시는데 근데 지금 위상이 높은데 네? 위상이 높다고 지금. 위상이 높다고요? 아, 뭐 1인자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사람인데 위상이 높은 거지 네. 금전도 그러면은? 금전도 지금 현재로서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금전복보다는 네. 인기로 먹고 사셔야 돼요 아 그래요? 무슨 그러면 말이에요? 정리를 하자면은 이 친구 뭘 좀 조심해야 되는지 콕 찍어서 딱 조심해야 될 것만 정리를 좀 그러니까, 해주세요 콕 집어서 여자 바람둥이라는 개념보다는 여자들이 자꾸 꼬이는 스타일이죠. 가만히 있어도? 예, 여성분들이 꼬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성만, 여자만 조금 조심해서 넘어가주자. 그래서 초년고생이, 네. 초년고생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네. 초년고생이 이제 복이 돼서 돌아오는 거죠. 아, 막걸리 좋아하세요? 네. 막걸리 좋아하세요? 아까 전에 무슨 얘기하실 때 저한테 막걸리 뭐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영탁 씨 사주야? 예, 제 친구예요. 안동. 예. 친척 친구요? 아니죠, 전 핀입니다. 영탁 씨 39 아니야? 아니에요, 8이에요. 저랑 8이에요? 예, 아, 사주가? 예. 아, 진짜? 83년. 영탁 씨 여자만 조심하세요. 저는 뭐 술이란 술은 다 좋아하고요. 그 중에서 막걸리 좋아하고요. 맥주도 아무리 요즘에 영탁 씨 때문에 막걸리로 바꿀까 싶고요. 그리고 또 같은 무속인의 아드님이시니까 늘 대성하시고 이 여자 복은 많으실 것만 여자에 관한 스캔들만 조금 조심해 주십시오. 아, 가지고 이렇게 떠세요. 갑자기 영탁이 하네. 39 아니었어요, 영탁? 아니, 저랑 동갑이에요. 아까 내 점수를 공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